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밀러 제이드입니다. 저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맞아요. 오늘 할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이게 캐나다 10달러짜리예요. 10달러짜리 우리나라로 치면 한 만 원 정도의 한 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 이 10달러로 오늘 하루 휴무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10달러로 휴무 즐기기. 그러면 저는 휴무를 즐기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나가서 휴무를 즐기고 있는데 그 본인이 어떻게 휴무를 즐길지는 말해주지 않은 상태인데 클로이가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 거고요. 클로이는 지금 휴무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클로이 나와주세요. 땡큐.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캐나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 자켓을 됐어요. 땡큐 so much. 저 오른쪽으로 가면은 잉글리시 베이 비치고 왼쪽으로 가면은 선착장이 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그랜빌 아일랜드로 갈 수 있습니다. 날씨도 제이드는 뭘 하려나? 이렇게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쓰다 남은 포켓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로 그래픽 라인을 아일랜드는 이렇게 마켓을 중점으로 여러 상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먹거리, 쇼핑 다 가능한데 저는 일단 마켓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레이드. 평소엔 이렇게 줄이 진짜 많은데 주말엔 더 길어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많은 줄은 아니거든요. 야야. That's all. 3. It's going to be $5, please. And you can pay right here on the screen. Thank you. 원래 기본 도너 하나당 $2.5? 뭐 $3 정도 하는데 저는 일단 $5짜리 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공연하는 곳도 진짜 많아요. 정말 다양하게 연주를 해서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연주를 들으시면.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 바람도 불고. 이쪽 퍼블릭 마켓 골목으로 나가시면은 해변을 보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끔 테라스가 돼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여러분. 밴쿠버에서 10달러 만 원으로 휴무 즐기기의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온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VEP의 밴쿠버 국립 도서관입니다. 짠! 이 카드 저 운영이랑 같은 건데 이 카드를 만드시면 프린트도 가능하고요. 대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밴쿠버 퍼블릭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밴쿠버 국립 도서관에 왔습니다. 약간 콜로세움 느낌입니다. 들어오자마자 2층에 이렇게 데스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집 나온 지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여기 밴쿠버 국립 도서관에서 다음 콘텐츠를 위한 공부와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휴무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볼 건데 만 원으로 휴무 즐기기를 해야 되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서 먹을까? 이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식당이 어디냐? 바로 코스트코. 무슨 코스트코냐? 코스트코 원래 싸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여기 밴쿠버 다운타운 코스트코는 카드가 없어도 회원이 아니어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게끔 음식 파는 곳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는 물론 핫도그랑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핫도그와 콜라 세트가 단돈 1.5달러 1,500원입니다. 1,500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가 맛있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와, 마지막 100피스였는데
여러분 원래 그 리코샵에서 술을 사서 이제 가까운 공원에서 마무리하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되는 공원이 제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일단은 계획 변경으로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운타운으로 왔고요.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트남 집인데 여기 진짜 다 맛있어요. 여기 쉬림프 샐러드로 있고 치킨 샐러드로 진짜 맛있고요. 국수도 쌀국수도 진짜 다 맛있어요. 감미 샌드위치. Can I have one shrimp salad, Lord? One shrimp salad, Lord, yes. Yeah, take away. Take away, yes. $4.99. Thank you. 참고로 여기는 다운타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주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랩 포장을 해줬어요. 히든은 이 땅콩 소스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묽지도 않고 얘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얘 먹으러 또 오고 싶어요. 사실 거기 앞에서도 먹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시끄러워가지고 좀 조용한 데로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맛있어요. 식었다.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커피 한 잔만 타서 나와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공원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꼭 엄청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책도 읽고 이렇게 다양하게 캐나다를 즐길 수 있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텀블러 타서 나왔잖아요. 얼음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제가 투샷에다가 이렇게 타서 나왔는데 얼음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지금 적어도 5시간은 지났는데 얼음이 일단 하나도 안 녹았어요. PC 리커샵에 왔습니다. Thank you. Yeah, right. Hi. 네, 완료.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 왔고요. 한국 같았으면 그냥 바로 이걸 사서 타서 먹으면서 오는 건데 캐나다는 밖에서 음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도수는 한 35도에 50ml 정도 하는데 뭐 가성 비술로 나쁘지 않죠. 하이볼 같은 거 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토닉 워터. 알코올이 들어가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짠!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캐나다 푸드뱅크 엄청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요. 푸드뱅크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푸드뱅크의 이제 그 이념은 약간 진짜로 먹을 게 당장 이제 내가 이제 식수활동이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연명할 수 있게끔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또 하나 놀랬던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푸드뱅크와 그냥 캐나다 워홀러야. 워홀러인데 뭐 댓글에 막 푸드뱅크 새끼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막
돌아와라 막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아무 관련 없는 그냥 같은 캐나다 워홀러라는 이유로 그렇게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 좀 안 날았으면 좋겠어요 해도 그렇게 달 사람들은 뭐 귀뚱으로 안 듣겠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생판 뭐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이야. 캐나다 워홀 오신 분, 그러니까 캐나다뿐만 아니라 워홀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열심히 힘들게 사시는지 진짜 바로 옆에서 보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진짜로. 저도 그렇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타지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여튼 이게 또 술이 좀 알코올이 좀 들어가니까 막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힘들게 사시는 워홀러분들을 위해 이제 제가 또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도서관에 가서 준비하고 이제 뭐 자료조사 하고 한 것도 그 컨텐츠를 위해서 알아보는 것이었어 가지고, 아직은 캐나다 워홀러, 밴쿠버 워홀러 분들 위한 컨텐츠입니다. 이제 그게 잘 되면 이제 뭐 다른 모든 워홀러 분들 위한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모든 워홀러 분들의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스테밀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